남자, 야야, 카메라 흔들지 마. 야, 왜 카메라한테 시비를 걸어? 미안한데, 야, 들어와. 솔직히 뭐 있나? 아, 좀 틀어졌네.
자, 오랜만에 5월달에 명궁의 숲을 한번 찍어보죠.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아주 멋진 숲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활을 쏘는 이유는 황산벌 전투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는데, 황산벌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때 상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무기를 하나 다뤄야겠다 해서 활을 잡은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최근에 그 황산벌의 위치를 이제 찾아냈고,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역사 학회지에다가 투고한 상태입니다. 그게 만약에 논문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그동안 황산벌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는데, 새로운 역사학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활을 쏴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개백장군의 그 군사 전략을 국공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또 마찬가지로 김유신의 진군로 전략도 알 수가 있었고. 2년 전에 심어놓은 소나무가 아주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벌써 제 키를 넘었네요. 좀 아직도 묘목인데. 세월이 무상하죠. 요 나무도 그렇고, 저 뒤에 감나무나 대추나무도 조만간에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곳이 바로 명궁의 숲입니다.